어쨌든 저는 무풀보다 악플이 낫거든요. 악플이라도 받는 게.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제가 또 저희 채널의 또 두 번째 인기 스타죠. 안녕하십니까, 최배욱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봉별 차량 추천인데 그걸 네. BMW로만 해서 꾸며보는 거예요. 내 연봉이면 BMW에서 어느 정도 차를 살 수 있을까? 일단은 룰은 뭐냐면은 너무 또 개인적인 사정을 너무 따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뭐 연봉은 2천밖에 안 되는데 재산은 막 몇십억이 있는 자산가야. 그럴 네, 수도 있잖아요. 그쵸? 당연히 그런 분들 많으시죠. 네, 결혼을 해서 애가 있거나 총각이거나 너무 따지면은 이게 폭이 너무 커져. 맞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너무 따지지 않고요. 차를 사는 방식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일시불 말고 이제 할부나 좀 리스 정도로 36개월 할부 정도 괜찮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좀 기본적이긴 그렇죠. 하니까. 네. 악플은 다 저에게 주시고 네. 저는 항상 높게 얘기하니까 이해해주세요. 자, 첫 번째, 연봉 2천만 원. 그러면 월급이 실수령액이 한 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때, 이제 네. 차 살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 대중교통? 예. 좋은 운동화 사서. 아, 네, 팔 안 아프게. 네. 환승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차를 당신은 사면 안 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 그쵸. 예. 제 생각은 그래도 좋은 운동화 사가지고 발편하게. 아, 그쵸. 예. 버스, 지하철, 예. 무리해서 택시 타거나, 그쵸? 택시도 아깝습니다. 아, 그러게. 뛰어야죠. 연봉 3,000대, 이제 월급이 200이 넘어가요, 그쵸? 저는 이때쯤이면은 연식 되게 오래된 거 있죠? 한 10년 된 거. 뭐, BM3 시리즈라든지. 아. 5 시리즈? 완전 연식 오래된 거. 오래된 거. 물론 살 수는 있겠지만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출되는 비용이 더 많지. 아, 그럴 수가 있겠네. 아, 그럼요. 근데 나는 지금 월급이 200밖에 넘지 않지만 나는 BM 타고 강남역 내려야겠어. 그것도 좀 오바겠죠? 그렇죠. 왜냐면 또 연식이 오래되면 사실 이 가오보다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약간 클래식카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뻥치는 거죠. 나 클래식카 매니아야. 네. 회사 다 독수리 입고 막 이러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5천 정도면 이제 월급이 300이 넘잖아요. 네. 한 1시리즈 정도 가져야죠. 1시리즈가 3천에서 뭐 4천만 원 초반 정도 되는데요. 네. BMW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니, 다른 정보하고 싶으시면 다른 브랜드 얘기하세요. 네. 그랜저를 살 수 있다. 라이벌이네. 우리가 막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 네. 야, 개나소나 뭐 다 BM, 뭐 벤츠 타고, 야, 강남에 소나타야. 이래도 이게 내 돈 주고 차를 1시리즈만 살라 그래도 그랜저 값이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네. 대리님은 1시리즈 네. 난 팔지 않겠다. 나에게 1시리즈 사러 오지 마라. 아니지 않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1시리즈라고 생각해서 이게 숫자 1이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린저 값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봉 6,000대. 또 월급이 그럼 400이 넘어가네, 드디어. 네네. 이때부터는 돈 좀 조금 만진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3시리즈로 좀 넘어가도 되지 않나. 재벌님이나 지금 의견은 똑같아요. 저도 3시리즈. 예. 한 320i나 뭐 320d 이 정도? 대중적이지만 이제 제네시스 값이 나오는. 아 그러네. 그러니까 3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제네시스랑 또 비교한다 그러니까 네. 자, 이 돈이면 제네시스를 사 3시리즈를 사요? 저는 3시리즈를 사죠. 이번에 제네시스의 결함, 뭐 엔진 시동 꺼짐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별개의 얘기인데 너무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계속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좀 많이 고려해서 차량을 구매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 안 나죠? 3시리즈? 아예 안 납니다. 안 나죠? 예, 안 납니다. 그 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러면 이게 너무 켰어요, 충격이. 저번에 영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임상훈을 박살내러 벤츠를 한번 갔을 때 그쵸. 네. 그 눈구렁이 같은 새끼가 어떻게든 이렇게 피해갔잖아요. 화재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좀 내용이 길어서 이제 편집돼서 안 나오긴 했는데 BMW만 불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불 많이 안 났으니까. 연봉 7천! 아, 그러면은 아직도 월급이 400대긴 하네. 400 후반대, 그쵸? 이제 이 정도면 5시리즈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때까지는 좋은 3시리즈를 구매를 한 게 있으면 예. 타야죠. 5시리즈는 안 돼요. 근데 봐봐요. 연봉 7천에 5시리즈가 안 된다 했어요. 네. 할인하면 되잖아요. 또 할인하면 BM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안 돼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5시리즈가 지금 무이자잖아요. 아, 무이자. 대박이다. 아, 말씀하신 대로 할인도 좋고 무이자도 좋아. 근데 네. 36개월로 510D 정도를 쪼개면 네. 한 110 얼마 정도 나가거든요. 아, 그렇죠. 얼마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걸 한번 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달에는 200 몇십만 원이 나가야 돼요. 연체가 되면.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100만 원 정도는 내가 숨도 안 쉬고 그냥 차값으로 쑥 던져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480만 원 이제 뭐 받고 하면은 또 유지비도 나가고 그렇죠. 뭐 다른 대출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5시리즈 네. 솔직히 연봉 얼마 돼야 산다고 생각해요? 8천? 연봉 8천? 예, 8천 정도. 대리님이 네. 5시리즈를 타시니까 연봉이 8천이 넘는다는 소리네. 엄청난 능력이네. 연봉 8천이 안 되는데 왜 5시리즈를 타세요? 제가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는 연봉 8천이면은 네. 이제 오픈카 가야죠. Z4.
아, Z4 가해져 20i 정도 딱 안 돼요. 왜 또 왔? 예. 다 안 됐네. 뭘 다 안 됐네. 그때도 3 시리즈 그냥 타는 게 좀 좋지 않나. 3은 어디 갖다 버릴 게 없는 차예요. 아. 이 제폴님 이 얼굴처럼 흠이 없어요. 아. 일단 5 시리즈 전차종 다 풀이고 X4 정도도 가고 아, 이 정도 6GT 가야 되지 않나. 5 시리즈 X4 묶고 6GT는 별개로 봐야 돼요. 6GT는 금액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좀 차이가 있고 엔트리급으로 봐도 8천만 원이 넘으니까. 그 차 왜 이렇게 비싸요? 어, 차 너무 좋아요. 언제 그렇게 올렸어요, 차 값을? 어, 오히려 내린 겁니다. 할인 없나요? 아, 있죠. 아. 자, 이제 대망의 상징적인 연봉 1억. 월급이 600, 한 5, 60대네요. 재벌이라면 가야죠, 이제. 어? 아빠의 상징. X5. 아, X5 차값이 1억인데 1억을 번다고 해서 1억짜리 차를 사면 애는 무슨 죄입니까? 애 부인은 어떻게 차에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옛날에 저희 88 올림픽 때 네. 라면 먹으면서 금메달 땄잖아요. 네, 아, 예. 네. 그런 예, 일화가 있죠. 그렇죠. 그때 얼마나 대단했어요. 저 라면 먹으면서 X5 네. 유지하고 라면 먹으면서 메달도 따는데 지금 이 헬스장도 이제 운영하셔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벌써 지금 악플 입고 있는 제 자신 보여요. 이 영상이 올라왔을 때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일단은 뭐 연봉 1억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이제 차병욱들님한테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X5 사러 5시리즈만 사러 오세요. 전국에 있는 5시리즈 제가 다 팔고 싶네요. 와, 이제 점점 보액 연봉자로 간다. 네. 1억 5천. 그러면 월급이 거의 900만 원 되나요? 어, 이때는 이제 뭐 8시리즈도 좀 가고 M5 가고 여태 한 번을 안 나왔어. M 패키지만 나왔어. 또 X6랑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아, M은 고급류 이제 연비 감당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게이지가 다는 게 보입니다. 그 팝콘 소리 몇 번 내려고 후까지 잡다가 지갑이 다 털려요. 그 돈이면 여자친구랑 팝콘 사서 영화 보면 낫겠네요. 그죠? 어, 약간 유머 감각이 네. 약간 임성 과장 그래 좀 비슷하네요. 어, 살짝 실망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름 1년 넘게 했는데. 그리고 X7까지. X7은 더더욱이 안 되죠. 제가 X7을 여지껏 팔았던 분들을 보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나 아, 네. 아니면 굉장히 큰 법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이나 셨거든요. 그래서 뭐 꼭 그분들만 사면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들 정도 돼야지 쉽사리 X7이라는 차를 좀 탈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나. 네. 1억 5천이면 뭘 추천한다? 그러면 그나마 이제 그때 X5. 이제 연봉 2억으로 넘어갑시다. 아, 더욱더 상상이 안 되죠. 네. 월급이 한 1200 정도 될 거예요. 와, 이거 받는 덜렁이 분들이 있으면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내가 연봉 2억이다. 연봉 2억이면은 7시리즈 전차종 다 가야죠. 쫙 이렇게. 전차종이요? 네, 위급까지. M760? 그렇죠. 또 할인 한 3천 받고. X5, X6M.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가 타고 싶은 차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타는 거 좋아요. 좋은데 좀 부질없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은 해요. 이제 3억입니다. 아, 이때부터는 뭐 월급 얼마 받는지도 잘 모르겠네. 네. 우리 집이 3억. 이렇게 슬픈 얘기 할 거예요? 아니, 텐션 떨어뜨릴 거예요, 자꾸? 하나 고르라면은 그때 네. 제가 리뷰했던 뭐 M8? M8? 누가 연봉 4억 받고 BM 타요? 이제 위급으로 가야죠. 아, 정말요? 네, 이제 포르쉐 가야죠. 아. 요즘이면 파나메라 정도? 아, 파나메라? 전 무조건 차종은 BMW. 전 사실 조금 포르쉐를 저는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옆자리에도 못 타보고 네. 예, 트렁크에도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그래서 포르쉐나 한번 타보고 싶어요, 정말. 이게 좋다 좋다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 청취자분들 중에 포르쉐에 있으면 라디오예요, 청취자. 청취자, 이게 82년생이라 이게 라디오 시대. 네, 라디오 시대죠. 포르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쌍한데 한번 태워줘야 되겠다고 한번 연락 주고 이러시면 한번 조인 한번 해주세요. 네, 대리님 한번 태워주세요. 예. 네, 포르쉐 한번 타보는 게 꿈이시라는데 네. 네. 연봉 이제 좀 4, 5억 되면은 네. 와, 그때면 월급 2천 넘잖아요. 네. 그럼 드링크 하나 얘기하시죠. 4억. 저는 제가 연봉이 4억에서 5억이라면은 뭐 데일리카의 BM에서 뭐 한 대? 네. V1 한 대? 아. 될까요? 4, 5억이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되죠? 예. 5 시리즈 한 대랑 9-1 한 대. 환상의 조합입니다. 주말에는 약간 나들이 형식으로. 그쵸. 예. 나들이라고 하는 것도 80년대생 같은. 뭐, 좋아요. 뭐라고 얘기해? 주말 나들이 이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뭐라고 얘기해? 저도 그렇게 두 개가 갖고 싶어요. 하나는 제가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약간 비즈니스 세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건 당연히 뭐. 연비도 좋고, 딱. 예. 그럼 무조건 저는 6GT 630i M스포츠 카본 블랙의 모카 시트. 그거 너무 갖고 싶어요. 진짜 어린아이의 눈빛 것 같았어요. 예. 람보르기니 한번 예, 한 대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2천 몇백만 원 벌기는 하는데 만약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같은 거 월 네. 1000만 원 이상 나가요. 그래요? 네.
1000 이상 나가고요. 네. 기름값이 뭐 하나 망가지고 하잖아요. 네. 월 유지비 옛날에 다른 거 보니까 한 1,000몇백만 원씩 써야 되는데. 그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거 911 할게요. 알았어요. 예. 911? 예. 911 같이 한 대씩 타시죠. 예.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일단 이제 연봉별 BMW 추천을 좀 해봤는데, 네. 저는 카푸의 왕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쫓아하시면 안 되고, 우리 또 이제 딜러님처럼 안정적이게 사는 거, 요런 걸 차라리. 평생 벌어보지도 못할 돈에 대해서 정말 이 정도 연봉을 받고 계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울 만큼 막 8천, 1억, 막 1억 5천 올라가니까 제가 감흥이 없어져요. 옆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뭐 이제 재미로 보시라고 이제 했고 연락 많이 주세요. 정말 연락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출고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저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쓴소리도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네. 저기 사모님이 갔을 때 네. X7이랑 카이엔이랑 S클래스 네. 뭐 이것저것 네, 좀 네. 그런 거 보고 있죠. X7 하세요? X7이요? 응. 아, 하고는 싶은데 네. 할인 좀 해줘요. 아유. 안 돼요.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못 해드려요. 할인이 없어요, 공식적인 게. 안 해줘요. 좀 안. 아, 진짜 없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차가 있고, 아닌 차가 있는데, no. 안 돼요, X7은. 오케이. 진짜 안 돼요. 200. 출고도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얼마나 걸리죠? 네, 오늘 추가 비용이 또 있는데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최소한 2, 3개월이죠. 네. 오케이. 2주 안에 좀 뽑아줘. 할인 200에 2주. 이상, 재벌이었습니다.